사랑하는 써밋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많이 더웠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말 쌀쌀해서 따뜻한 물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환절기가 되면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8월 17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는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으로 산업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흐름이 있죠. 모든 것에 물결에도 흐름이 있고 또 사회에도 모든 흐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산업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는 90%가 무능하고 또 10%가 내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 이 시대의 흐름을 볼때 절대 필요와 절대 계획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24시간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지속이 되고 영원히 연결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24는 망대를 세우는 우리가 누림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리면서 25는 여정의 길을 가는 우리가 기다림을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원은 이정표를 세우는 도전이 됩니다. 그것이 24, 25 영원이 되면 세계화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화는 되지만 복음화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되고 복음화는 가지고 있지,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세계화가 안 되면 이것도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되면 0.1%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이드로, 라합, 오바댜, 다니엘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모두 그 응답을 받았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또0.1%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너와 내 자녀가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또 아브라함이 이 흐름을 보고 아들에게 축복을 전달한 것처럼 네, 이 기도의 흐름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그 일꾼들처럼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감추어 두고 또 준비해 두신 것이 이 시대에 드러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 뜻입니다.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이 뜰을 만들고 또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절대 필요한 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산업인은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 붙잡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렘넌트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렘넌트가 해야 할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면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되겠죠. 막 산만하게 또 혼란스럽게 모든 것에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선택된 집중 그리고 원넷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복음화가 되고 보좌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화가 되고 세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좌화가 될때 세계화가 되고 또 이렇게 될때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남은 자로 또 남길 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세계의 흐름을 바꾼 전도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바꾼 전도제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삼뜰과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망대, 또 전문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우리 후대들이 보게 만들어야 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인턴십을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능과 또 탤런트를 쌓아가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을 닫고 있는 현장에서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사단이 판을 치고 다니고 아무도 그 사단의 흑암을 무너뜨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재앙에 빠지게 되죠. 흑암에 뒤덮여서 쌓여서 정말 어두운 곳에 우리가 방황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렘넌트도 있고 준비하신 절대 계획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언약을 붙잡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흐름, 교회의 흐름도 바꿔라. 그래서 그 흐름이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다면 재앙시대가 또 그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흑암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기도 그 기도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 DNA가 바뀌게 되면 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업과 또 학업과 직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시스템이 되면은 그 시스템 안에만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복음 안으로 또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세계 흐름을 바꾸는 전도 제자로 모두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으로 순례자의 흐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순례자는 길을 가는 자죠. 옛날에 순례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하면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길을 가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가야 될 목표가 있고 길이 있는데 옆에서 끼어드는 사람들 다 간섭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보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모든 것을 참견하다 보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초월해야 합니다. 묶이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야 되고 그 안에서 답을 가지고 가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가 않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권능과 또 오력 충만함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중에 문제가 왔다. 문제가 오지요. 안 올 수가 없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문제가 또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문제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 속에는 답이 있죠.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내가 또 혹시 무엇을 실수한 것이 있는지 잘못해왔던 것이 있는지 답을 찾고 또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인생의 길을 갈 때 똑같은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의 답을 가지고 갱신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죠. 다 너덜너덜하게 상처나고 피가 나고 깨어지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갱신해야 합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를 발판 삼아서 뛰어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 때문에 묶이고 슬퍼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배경은 보좌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빛의 경제를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붙잡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과 우리는 모든 가는 곳에 답을 가지고 또 답을 주고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밝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혼자 비밀로 한번 시작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그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라. 예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주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정신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40일 동안 오직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일상생활에서도 무시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장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이 올 때까지 그 시간표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렘넌트에게 그릇을 준비시키고 우리도 그릇을 넓히고 모두를 품을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히고 그 집중하고 세팅하고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이 흑암 세계에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약속 잡고 기다리며 도전하게 하옵소서. 버려지고 반대쪽에 있는 렘넌트들이 예배에 집중하여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재앙시대의 언약 잡고 세계 흐름, 교회 흐름을 영적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며 이 시대의 흐름을 교회 흐름 또 세계 흐름을 영적 흐름으로 바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버려진 곳에서 또 반대쪽에 있는 곳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나고 생명이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흩어진 제자들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위기가 기회가 되며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세계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또 이번 한 주도 한 달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고 또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영적 기도하는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이 흑암의 흐름 또 사단의 흐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세계화와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 흐름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또 복음의 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흐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무능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